관리자들과 두 줄만 두 번째 문장까지 했습니다. 시작. 관리자들과 대담에서는 식당 내용을 내가 먼저 적용해 왜 자신을 먼저 삼는 뉘앙스로 바꾸는지. 다행히 관리자에게 아. 아, 여기, 이게 지금 이런 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걸본 적이 없다. 동교과인데 자신의 잘못은 작게 말하거나 지나치고 내 잘못은 큰 소리로 다 듣게 얘기하고. 이게, 이거는 동료 교사도 그렇고요. 교장 교감도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가 약하다?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자존심은 세지. 내 자존감.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적당한 그런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바로 옆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자양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은 따지기 지존이야, 따지기. 그냥 뭐, 동교과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해서, 고등학교는 수학과가 많잖아요. 근 10분 가까이 되실 텐데, 10분 중에 9분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분은 끝까지 이걸 우기시더라고. 그 정도로. 근데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나? 우울의 냄새를 봐야 돼요. 이분이 그렇게, 9명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지, 뭘. 근데 그걸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 말이죠. 이것도 정답이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예. 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이 기술이 진짜 기술인데 뭐냐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존감이 약한 거거든요, 이게. 교장 교감이 자존감이 약하면 공격하면은 더 위축되고 더 찌질한 행동을 해요. 공감하세요? 우쭈쭈 해야 돼, 우쭈쭈. 나이 들수록 더 우쭈쭈 해줘야 돼. 예. 교장 교감 선생님도 맨날 찌질하게 이러시다가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근데 자, 칭찬의 효과는 나이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아무 관계없다. 1번, 칭찬의 효과는 나이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2번, 아무 관계없다. 3번. 자, 채팅창에 써보실까요? 네. 1번과 3번이 비슷해. 3번 아무 관계 없다? 아하. 아, 출제 의도를 보셔야지. 아유, 재밌다. 특히 자존감이 약한 분들한테는 칭찬이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우쭈쭈를, 근데 이게 아부하고 이게 맞아떨어지지, 이게 아부인지 칭찬과 격려인지 이게 헷갈리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자양고등학교에서 3월 4일 날, 이제, 선후배 간에 상견례를 하는데, 눈이 오고 운동량이 질어가지고, 애들이 막 신발이 다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날 상견례 인사말을 한 2분 만에 끝내셨어요. 2분? 그러니까 애들이 운동장에서 막 박수를 쳤어. 근데 애들은 그건 한 10분은 할줄 알았는데 2분 만에 끝나니까 애들이 얼마나 반가워, 고맙고 반가워, 박수 쳤거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당황하시더라고. 뭐 하는 행동들이야? 그리고 막 역정을 내시는 거야. 그래서 사태 파악이 안 되신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교장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운동장에서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한 10분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불과 2분 만에 끝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박수 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더 중요한 거, 그일 이후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길어졌을까요? 짧아졌을까요? 오케이. 맞았어요. 짧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칭찬의 효과는 나이와 비례한다. 아무 관계 없다. 어떠세요? 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네. 그 뒤로도 그분이 저를 뒤통수 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 그 치유의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혼 가정의 자녀가 선생님이 잘해주려고 해도, 잘해준다고 해주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얘는 왜 이래 도대체? 이렇게 까칠해? 응? 내가 이 정도 하면 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울의 깊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우울의 깊이를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애는 그런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나 사랑한다 그러고 가버렸잖아. 당신도 나 사랑한다고 도와준다고 그러고 나한테서 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것이 겁이 나요. 그래서 방패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과정. 그리고 나 만나서 1년 만에 사람이 바뀌겠어요? 그 사람의 우울의 깊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참 이게 지금 중간이라 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상한 짓 하는 동료들은 100%몇 프로? 100% 우울이에요. 예, 네, 제 경험이 35년 동안 교직에 있어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면목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 하다가 학교 안에서 갈등 해결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그 학교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학교를 뜨려고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중학교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면목고등학교 있다가 천호중학교로 간 겁니다. 더 이상 보기 싫어서. 그런데 나중에서 알고 있어요. 그때 나를 공격했던 그 친구.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몇 번을 전화했는데 제가 안 받았지. 그다음 세 번인가 와서 에이 몇달 지나고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님 사실은 집안에 여차여차한 일이 있고 저는 제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면 우울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잘 참고 내가 또일 잘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공격을 받을 때 그냥 좀 상처 받으시고 내가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복 받으실 거다. 근데 때린 놈은 공격한 놈은 불편하지만 맞은 사람은 괜찮아. 시간 지나면 아물거든요. 네. 질문 참 좋죠?